페나 그리기 어려울 것 같죠? 엄청 쉬운 방법을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전 이걸 디자인에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취미삼아 그려봐도 좋고 직업에 쓸모있게 사용하셔도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취미가 일이 되는 아주아주 행복한 시간. 노래도 들으면서 그림도 그리고 그걸로 디자인도 하고 자랑질은 그만하고 큐! 라이트박스라고 아시나요? 불을 켜면 라이트! 불이 들어와요. 불을 끄면 아크릴판이 있고 펜은 세 가지를 준비했어요. 화방 가시면 피그먼트 펜이라고 물에 번지지 않는 펜이에요. 자, 꼽아두도록 합시다. 굵기는 세 가지로 준비했어요. 이제 그릴 사물을 프린트해서 올려둡니다. 8개죠? 큐! 그 위에 캔트지를 올려줘요. 그리고 불을 켜면 짜라잔! 실내에 불을 꺼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더 속이 훤히 보이니까. 펜 하나를 들고 시작해봅니다. 가장 굵은 펜이에요. 그냥 그림의 끝이에요. 외곽을 예쁘게 따주고 은행잎, 잎과 줄기, 그리고 사소한 굴곡까지 그냥 그대로 보고 대고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잡요사를 곁들이면 끝! 그 다음 얘를 그려볼까요? 얘는 잎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주의할 점은 뭐가 앞에 있고 뭐가 뒤에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그려주어야 한답니다. 잎과 잎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얇은 펜을 들고 이제 잎맥을 그려줍니다. 펜의 굵기가 다양하게 들어가야 조금 다채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겹쳐지는 부분은 이렇게 미끔으로 그냥 처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펜화의 느낌을 최고조로 올릴 수 있답니다. 끝! 그 다음은 얘. 얘는 좀 복잡하네요. 그럴 경우 이미지를 보면서 대고 그리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외곽을 그대로 따주고 계속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시점이 오죠? 그러면 또 잡묘사를 곁들여줘요. 굵기가 얇은 펜으로요. 얘는 말린 나무 껍질 같은 거니까 섬묘사를 곁들여주고, 그리고 라벤더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은 얘. 얘는 어성초라고 하네요. 금방 또 딱 끝났어요. 그리고 이 나무 막대기 같은 거 끝났고, 여기까지 했는데 6시가 된 관계로 칼퇴근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제에 이어서 출근하자마자 그려봅니다. 외곽을 이렇게 따줬으면 이제 얇은 펜으로 꽃잎에 어울리는 섬유사를 조금 넣어주거나, 그리고 뭐 점묘, 선묘, 빗금 다 넣어줍니다. 그럼 끝이죠. 그 다음은 도라지를 그려볼게요. 얘는 괴상하게 생겨서 좀 끼를 좀 부렸습니다. 없는 부분을 상상하며 그리는 연습도 필요해요. 불을 끄면 짜라잔, 확실하게 펜화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어성초가 좀 묘사가 부족해 보이네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러면 이렇게 또 추가로 작업을 해줍니다. 자,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 유칼립투스가 추가되었고 나뭇잎도 더 그렸고 추가된 게 세 가지예요. 빗금과 선묘사와 점묘사 이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펜화가 아름답죠? 아닌가? 추가로 더 그렸어요. 우리는 세제를 만들고 있는데 저 코코넛으로 천연 계면활성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렌지와 병풀 그리고 연꽃 포도까지 그리고 스캐너에 엎어주세요. 사이드에 딱 맞춰서 덮어요. 그리고 스캔을 떠요. 해상도는 300 이상이 좋아요. 뭐 파일 형식은 PNG로 했고 스캔 클릭. 그러면 짜라잔, 컴퓨터에 JPG 이미지로 저장된 모습입니다. 다음 것도 해보죠. 종이를 엎고 사이드를 맞춘 후 덮어요. 퍽.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세팅을 해준 다음 스캔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짜라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잔묘사들이 그대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캐너가 없다면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주시면 돼요. 핸드폰 카메라도 3000픽셀 이상의 해상도로 찍히니까 어느 정도 할만하답니다. 저장한 JPG 이미지들, 펜화 이미지들을 디자인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 부분은 다음번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